하대 하대.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태규입니다. 이번에 커세어에서 신제품 무선 마우스 카타르 프로 무선이 출시했는데요. 허세어라는 별명답게 조금 비싸게 출시될 줄 알았으나 정식 출시 가격은 48,900원. 이름답지 않게 꽤나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했습니다. 출시 가격 기준 로지텍 G304보다 약 10,000원 정도 저렴한 가격이네요. 사이즈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아무래도 로지텍 G304와 대결 구도를 펼치기 위해 나온 것 같습니다. 과연 커세어 카타르 프로 무선 가성비 무선 게이밍 마우스의 한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리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기 선 없이 이겨라. AA 건전지가 동봉되어져서 오는 걸 보니 건전지를 배터리로 쓰는 마우스인가 봅니다. 제품 보증서, 꼭 읽어야 하는 설명서, 그리고 카타르 프로 무선 마우스, 이 정도가 구성품인데요. 제품 외관부터 찬찬히 살펴봅시다. 왼쪽 클릭 부분에는 글씨 각인을 해서 포인트를 준 모습이고요. DPI 버튼도 일반적으로 평평하게가 아닌 약간 각져있게 만들어서 디자인적 요소를 포함시킨 모습이네요. 커세어 카타르 프로 무선은 전체적으로 무광 코팅 블랙 색상의 대칭형 마우스로 상판과 클릭 부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살짝 궁뎅이를 들어주면 커세어 로고가 보이네요. 근데 사실 상판 색깔과 로고 색깔이 둘 다 블랙이라 로고가 티가 나지 않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로고의 멋 때문에 커세어라는 브랜드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말이죠. 양쪽 사이드 그립 부분은 돌기 형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그립이 미끄러지지 않게 설계되어 있는데요. 얼핏 보면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것 같으나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닥면은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요. 위아래 넓적한 피트와 가운데는 센서, 그 아래는 전원 버튼과 블루투스 버튼이 있습니다. 센서의 방향은 세로로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데 카타르 무선은 가로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앙이 아닌 너무 사이드로 치우쳐져 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센서가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판을 분리하면 정중앙에 AA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 옆에는 무선 수신기가 있습니다. 수신기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긴 한데 자석으로 착 붙는 느낌은 없네요. 배터리를 장착한 마우스의 무게는 약 97g으로 그렇게 무겁지도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은 적당한 무게입니다. 배터리 타임은 AA 건전지 한 개로 최대 135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배터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DPI 버튼 말고 다른 LED 효과는 넣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로고가 티나지 않는다는 점 상당히 아쉽습니다. 커세어 카타르 프로 무선은 가로 64.2mm, 세로 115.8mm, 높이 37.8mm로 로지텍 G304와 유사한 크기로 출시되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G304를 겨냥하고 만든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크기는 비슷하지만 옆쪽에서 바라봤을 때 전체적인 느낌이 조금은 다른데요. 카타르 무선의 엉덩이 끝부분이 G304보다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손바닥이 꽉 차는 듯한 느낌은 G304가 더 강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타르 무선은 약간 좌우로 퍼져있는 모습으로 광대뼈가 튀어나온 듯한 외형인데요. 그렇다 보니 그립할 때 네 번째 손가락의 뼈마디에 마우스가 얹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조금 어색했으나 쓰다보니 편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네요. 배터리 때문에 무게중심이 뒤로 쏠려있는데 교체형 배터리를 사용하는 마우스를 처음 쓰신다면 어색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좌우 스위치는 카일 블루 스위치를 탑재한 것으로 보이는데 카일 스위치가 메인 스위치로 장착된 경우는 흔치 않아서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 3천만회의 수명을 갖고 있는 스위치로 보여집니다. 클릭업과 반발력이 꽤 높은 스위치고요. 그렇다 보니 조금 소음도 있는 편이네요. 사이드 버튼은 뭔가 비어있는 듯한 가벼운 느낌이고 휠 스크롤은 구분감이 뚜렷하네요.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오른쪽 클릭 버튼의 유격이었습니다. 제가 또 당첨된 것인지 고질적인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좌클릭은 문제가 없었는데 우클릭 버튼이 살짝 떠있는 느낌으로 건드릴 때마다 소리가 나네요. 센서는 PMW3325 센서로 최대 1만 DPI, 최대 추적속도 100IPS의 스펙을 가진 센서입니다. 일반적인 작업이나 RPG, MOBA 같은 게임을 할 때는 전혀 문제없을 정도의 센서지만 마우스를 빠르게 돌려 화면을 전환해야 하는 FPS 게임을 할 때는 센서가 아쉽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씩 사용 중에 멈추는데 소프트웨어 탓인지 센서 탓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작년 2019년도 초에 나온 커세어 하품 무선이 아마 이 똑같은 3325 센서를 탑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년 반이 넘게 지난 지금 똑같은 센서를 탑재하는 건 조금 아쉬운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체 개발 센서는 아니어도 PMW3335 정도 센서를 탑재해줬으면 좋았을 걸 이라는 아쉬움이 생기네요. 대놓고 말해서 당장 로지텍 G304만 봐도 최대 12000DPI에 400IPS 이 정도 스펙인데 게이밍용으로 나온 것 치고는 로지텍에 비해 센서가 많이 밀리지 않나 싶습니다. 기본 DPI는 800, 1500, 3000이고요. 소프트웨어를 통해 100단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10단위, 50단위로는 설정이 불가능하네요.
카타르 프로 무선은 블루투스 모드를 지원합니다. DPI 버튼을 누른 상태로 바닥면의 전원을 블루투스 모드로 옮기며 사용할 수 있는데요. 노트북이나 핸드폰, 태블릿 PC 같은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기기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좋아 보이네요. PC에는 수신기로, 노트북에는 블루투스로 동시에 연결해놓고 간단하게 모드 전환을 통해 사용하기에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립 같은 경우엔 개인적인 취향이 갈릴 수 있으니 그립 부분을 제외하고 말씀드리자면 좋았던 점 첫 번째, 좌클릭 부분 멋들어지는 각인, DPI 버튼과 사이드 그립 부분 등 디테일에 신경 쓴 디자인, 두 번째, 반발력 좋은 클릭 버튼, 세 번째, 블루투스로도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 아쉬웠던 점은 첫 번째, 허세어 로고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 두 번째, 클릭압이 높고 반발력이 좋은 클릭 버튼 때문에 클릭 소음이 조금 있다는 점, 세 번째, 망할 유격, 네 번째, 최대 추적 속도 100IPS에 약간 떨어지는 센서, 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커세어 카타르 프로 무선이었습니다. 커세어에서 4만원대 무선 게이밍 마우스가 나왔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글쎄요, 3만원대 후반으로 G304 병행 수입 제품을 살 수 있고 할인할 때 사면 4만원대 후반의 가격으로 G304 정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커세어 로고도 빛나지 않는 그런 마우스를 굳이 5만원 가까이 주고 구매해야 할까요? 센서를 좀 더 좋은 걸 탑재하던가, 3만원대 초중반으로 엄청나게 저렴하던가, 아니면 디자인적으로라도 엄청 매력적으로 나오던가 했어야 하지 않나 싶네요. 그래도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택이었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